미세먼지가 건강에 치명적이란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대기 오염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 피해 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자살과 사고사를 제외한 62만여 명의 사망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3년 동안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9.2마이크로그램 증가했을 때 사망률은 2.3%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심혈관계 환자와 입원 환자에게는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가 1년간 세제곱미터당 9.2마이크로그램 증가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9.7%가량 높아졌으며 2년 차에는 8.4%, 3년 차 7.0, 4년 차 5.5, 5년 차5.9% 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구진은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모든 연령대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도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흡기계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의료비 192만 원, 생산성 손실 127만 원, 간병비 39만 원 등 약제비를 제외한 총 치료비는 377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2년 한 해에만 65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11.6%를 차지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